오늘 먹을 음식은 계란찜 먹방. 바로 마셔드릴게요. 계란찜은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백종원 계란찜이라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했습니다. 검은 거는 좀 탔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반찬은 시금치 반찬, 김, 그리고 요 전구지 김치. 머리띠 좀 이상한가요? 어제 유부초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 되니까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세상에, 맞다. 근데 어제 유부초밥에 계란찜 볼라 그랬는데, 내일 유부초밥 먹으면 되겠다. 아, 전구지 김치가 부추김치, 부추김치. 아, 죄송해요. 어우, 계란찜 억수로 뜨거워요. 이게 얘가 열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암님 고마워요. 아, 파김치인가? 파김치군요. 유리가 갖다 줬는데 전구지 김치인 줄 알았어요. 유리야, 이거 파김치니 전구지 김치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맞아, 전구지라고 하기엔 너무 굵어요. 아, 파김치라네. 아, 메뉴 정정. 아유, 굉장히 잘안 집히네요. 빨간 모자 유리가 저희 집에 두고 간데 어느 순간 제가 더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고,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열기가 좀 엄청납니다. 한번 뒤져서 씻길게요. 그런 게 좋겠다. 이거 납다 부숴 이거. 이거 뜨거워서 먹다가 이거 제가 큰일 날것 같아요. 계란 8개 들어갔어요. 물이 부족해서 탔군요. 아, 왠지. 우리 내일 유부초밥 먹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유부초밥 깜빡했어요. 이제 먹어도 되나? 귀문 녹차김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유리의 매니저 늦게 줘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 먹방 끝나면은 바로 유리 고정 매니저 주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 이거 케첩 뿌려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맛이 케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계란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찹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런가? 대충 이 계란찜이 아니라 거대 스크램블을 해서 약간 계란찜이 제가 먹었을 때는 좀 싱거운 감이 있어요. 잠시만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케첩부터. 물 조금 넣긴 조금 넣었는데 너무 조금 넣었나? 너무 듬뿍 단 것 같은데 짤것 같아요. 잠시만요. 계란 추가. 계란 좀 더. 케첩이 맛있는데요? 와, 이거 케찹이지. 이게 제가 계란찜을 하긴 했는데 계란찜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거의 거대 스크램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케첩과 굉장히 맛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딱 떼가지고 딱 찍어서 아, 계란 하나에 소주잔에 소주잔 한 컵 물을 넣어야 되는군요. 아, 이거 다음에 계란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계란찜이 생각이 어렵구나. 저번에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할 때 그때 계란찜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그때도 탔던데 물 많이 넣었는데 거의 1대1 가 1대1.
네이버 보고 이거 할때 썼기도 했는데 계란이 너무 많았나 봐요. DH님 고마워요. 아니면 내가 이 맛인가? 케첩이 너무 좋아. 사실 마음은 여기에 밥을 붓고 케첩이랑 섞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이게 진짜 상당히 난이도가 있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 역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됐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케첩은 정답이다. 근데 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계란하고 간장이 잘 맞는 줄 몰랐는데 후식이 내 레고 넘어뜨렸나 보다. 이거 먹고 나서 레고 청소하러 가야겠어요. 후식이가 완전 사고뭉치예요. 이제 뭔가 제 스타일대로 먹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김은 그냥 먹도록 합시다. 부셔서 넣을 거 그랬나? 이게 10번 이상 씹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랄까, 내몸 안에서 순환기가 돌고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500에 45 복층에서 살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 또 설거지가 무서워지네요.